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개봉기 한번 찍어보는데요. 레고 뭐 이거저거 제품들 아마존에서 구입한 거랑 그 다음에 요거는 국내 사이트, 요거는 장난감 매트 제품 구입한 것들인데 한번 개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배트맨 무비가 개봉했는데요. 이마트 갔더니 3만원 이상 제품 구입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라이트는 숙제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액세서리 팩 해가지고 3만원 이상 구입하면 주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고요. 아마존에서 구입하시는 방법은 나중에 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에이, 박스 뜯고 해야겠다. 자, 우선 요거는 저 카펫 같은 매트입니다. 그냥 레고 플레이 매트 그런 딱딱한 그 소재가 아니고요. 카펫 같은 매트 제품인데 우리 연서가 여기 저기 저 밑에서 여기 깔아다 뭐 제가 깔아줄까 연서야? 그랬더니 깔아줘! 그래서 하나 구입을 했고요. 나중에 다시 소개시켜드릴 건데 요거는 그 레고 플레이 매트 플레이 매트가 아니구나. 레고 시티 자동차 판인데 그런 거랑 좀 다르게 좀 카펫식으로 깔아서 갖고 놓으시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작은 박스부터 나눠주세요. 이거는 국내에서 구입한 거고요. 레고 같은 경우 구입을 하시게 되면 아마존 같은 데가 저렴하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입하셔도 별 차이 없고요. 레고 70908 배트맨 무비 나오는 건데 이건 막판에 좀 많이 나오는 그리고 좀 비중 있는 제품들 비중 있는 그런 차량 같은 거 뭐 약간 좀 강아지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이런 제품도 나중에 해서 조립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느냐. 자, 요거 미스터 프리즈 아이스 어테크 이번에 그 레고 배트맨 무비 쪽 위주로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그거 됐고요. 자, 레고 70900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에서도 뭐 그냥 슬쩍 지나간 뭐 슬쩍 한번 지나가는 그런 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것도 영화 속에 한 장면에 나오는 건데 요 장면은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하나 꼭 갖고 싶다 아마 싶은 생각으로 아마 레고 저기 조커 뒤쪽 얼굴이 아마 되게 슬픈 얼굴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제품이 프로모션도 들어있네. 프로모션도 들어가 있고요. 저거는 필수 아이템 배트맨 무비 조심하신 분들. 자, 이번에는 아마존에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자, 70909 이 제품 같은 경우 국내에서 좀 비싼데 아마존에서 구입해서 꽤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자, 나중에 아마존한테 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이건 아마 오늘 저녁에 생방송으로 아마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1047피스 해가지고 이제 배트맨 배트케이브 제품 해가지고 배트케이브 저기 뒤 어디 있을 텐데 끼내지도 못하겠다. 저 아쪽 구석이 막혀있어서. 자, 하여튼 배트케이브 그런 제품이고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영화에 비해서는 좀 그 스케일은 좀 작게 나오죠. 영화에서는 무진장 크게 나와가지고 작은 펭귄들도 들어가 있고 자 이런 캐릭터도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제품도 봅시다. 자, 레고 70907 제품인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요런 독특한 피규어가 들어있긴 한데 이 제품도 뭐 영화에서 거의 비중은 없다. 캐릭터들도 그렇고 배트맨 빼고서는 자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요런 제품 자 영화 오늘부터 개봉했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하는 줄 알았더니 에이. 자, 그 다음에 자 박스만 무진장 크다. 자, 요거는 레고 DC 슈퍼히어로즈 걸즈 원더우먼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번에 구입한 제품 요 제품이랑 같이 합체가 되는 거죠. 합체가 되는데 뭐 그냥 옆에만 연결하는 정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더우먼 투명 오토바이 옛날에 원더우먼 투명 비행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소개는 보여드리고요. 자, 저기 레고 디즈니 모아나 제품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현재 저기 극장에서 보고 있죠. 포스트도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이 여자애가 모아나고 얘가 이름이 뭐더라. 자꾸 이름이 헷갈려. 보트 타고 둘이서 여행을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조립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존에서 저렴하게 한 30달러도 안 되는 가격, 20달러 정도? 좀 저렴한 가격인데요. 어쨌든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고 자, 담비스 저기 뭐야 놀이공원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는데 영화 이번에 배트맨 무비 보시면 이런 비슷한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레고 프렌즈하고 조커의 조커랜드 거기다 합친 건데 자 그런 제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네, 끝.